게이머가 되기 위한 승기의 도전! 안녕, 아라야! 저기, 아라야! 오늘 수업 끝나고 메카니멀 배틀 연습하지 않을래? 아,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럼 어디에서 볼까? 우리 비밀기지로 와! 메카니멀 챔피언십을 대비한 훈련이구나. 응, 맞아. 그래, 지금보다 더 강해져서 인기남이 되는 거야. 공주, 괜찮다면 내가 배틀에 나가고 싶소. 나도 싸우고 싶어. 다들 의욕이 넘치네. 좋아, 챔피언십을 대비해서 열심히 연습하는 거야. 아차! 저기, 찬아. 어? 움직이지 마. 뭐? 그냥 앞을 봐주겠어? 어, 어. 이따 점심시간에 학교 쉼터로 와줄래? 어? 왜? 자세한 얘기는 그때 할게. 그리고 아라한텐 꼭 비밀로 해줘. 찬아! 어? 승기야,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데? 너한테 부탁이 있어. 어, 부탁? 그래서 부탁이 뭔데? 사실은 말이야. 나도 꼭 테이머가 돼서 메카니멀 챔피언십에 나가고 싶어. 뭐라고? 그 얘기였어요? 응. 매일 즐겁게 메카니멀 배틀을 하는 너와 아라의 모습을 보면서 난 생각했어. 나도 테이머가 돼서 메카니멀과 배틀하고 싶다고. 같이 즐기며,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더 높은 곳을 향해 같이 나아가고 싶어. 승기야, 찬이보다 꿈이 더 큰걸? 해봐, 나도 승기 못지않게 꿈이 크거든. 그래도 방금 그 말 초특급으로 감동적이었어요. 저기, 그래서 말인데, 메카니모를 테이밍할 수 있도록 힘을 빌려주지 않겠어? 파이어버드? 네? 저 말인가요? 응. 에반용님이 아니라요? 그래, 파이어버드, 너 말이야. 시작부터 서로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파이어버드, 승기를 도와줄 수 있겠어? 그야 물론이죠. 정말 고마워, 파이어버드. 자, 잘 부탁해, 파이어버드.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잠깐. 어? 이런 곳에서 너희 둘이서만 뭐 하는 거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승기, 너 방금 뭔가 숨겼지? 이런 슬슬 수업 시작하겠다. 찬아, 어? 빨리 교실로 돌아가자. 뭔가 수상한데. 테이머가 되기로 한 거 아라한텐 말 안 할 거야? 얘기하면 괜히 이것저것 간섭할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게 메카니멀 레이더야? 모습을 숨긴 메카니멀이 가까이에 있으면 반응해.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네? 이 근처엔 없는 걸까? 좀처럼 보이지 않는걸. 잠깐 쉬자. 그래! 왜? 뭐지? 유명한 시계탑인데 예쁜 새가 시간을 알려줘. 그렇구나, 처음 봤어. 멋진 시계네. 작동하는 시간이 불규칙적이라 이렇게 제대로 보긴 힘들다던데. 이야, 운이 좋았는걸. 어? 뭐지? 이 기분 나쁜 예감은?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게 초특급으로 웃어서예요. 왜 그러는 거야, 파이어버드?
지금 제 안에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마구 피어오르고 있어요. 우와, 저 새 모양 인형 좀 봐. 정말 귀엽다. 저건 바로... 날개도 움직이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네. 메카니멀 레이더가 반응했어. 설마... 와, 찾았다! 썬디바야! 드디어 메카니멀을 발견했어! 승기야, 어서 테이밍해! 부탁해, 파이어버드! 어? 저쪽에 있어! 파이어버드! 거기서 대체 뭐하는 거야? 저기, 배틀은 좀 힘들겠어요. 아, 뭐 갑자기 왜 그래? 빨리 테이밍해야 해, 파이어버드! 파이어버드? 그쪽에 있는 게 파이어버드야? 어, 맞아. 그런데... 파이어버드! 드디어 만났다! 어디? 거기서! 나 힘이 넘치는데? 저 메카니멀이 내 메카니멀이 된다면! 멈추라고, 파이어버드! 아, 어디 가는 거야? 잠깐만 서봐! 할 말 있다고! 야! 왜 도망치는 거야, 파이어버드? 도망가냐! 왜? 우리도 어서 쫓아가자! 찾았다! 저기야! 어디? 저기 자동차 밑에 빠져나갔어! 어디? 자동차? 거리멀지! 드디어 따라잡았다, 파이어버드! 뭐야? 아유, 부끄러워하긴! 도망치는 거냐고! 어? 찾았어! 저기 간다! 우와, 파이어버드가 온 힘을 다해서 엄청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 어떡하지? 일단 멈춰 세워야 하는데. 찬아, 우리가 앞질러 가자! 응! 먼저 간다! 그만 멈춰, 파이어버드! 갑자기 썰었다고 작업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딪힌다! 미안해! 실력이 제법인데? 뭐? 어디서 잘난 척이야? 그런 식으로 튀어나오면 위험하잖아! 썬디바, 네가 어떻게든 해줄 거라고 예상했거든. 비행기 태워도 건질 거 없을걸? 에반! 어? 야, 괜찮아, 파이어버드? 다친 데는 없어? 거기 꼬마,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내 마음은 파이어버드 거야! 뭐? 썬디바의 마음이 파이어버드의 것이라고? 파이어버드, 대체 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대화 불가네. 그러게. 얘기하자면 긴데, 철없고 어린 시절 어느 날 그 일이 일어났어. 예쁘다.
날씨 좋다. 이렇게 좋은 날엔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야호! 어? 뭐지? 어... 최고! 선택급으로 멋진 메카니몰이에요! 뭐? 왕자님이 날 데리러 와준 거야. 게다가 그런 멋진 칭찬은 처음이야.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아. 아! 그거 참 아름다운 사랑 얘긴데? 그렇지? 아, 너무 아름다워. 바이오보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미리... 에? 아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러게. 바이오보드? 일어나. 깨어났다. 아이 참, 그렇게 도망치는 법이 어딨어. 따라잡기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그랬어? 하지만 이해해. 날 너무 오랜만에 만나 깜짝 놀라서 그런 거지. 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저기, 그런데 썬디바 바이어보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나누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난 썬디바를 빨리 테이밍하고 싶어. 날 테이밍한다고? 바이어보드가 해주는 거야? 해줘 해줘. 빨리 날 테이밍해줘 바이어보드. 이렇게 적극적인 메카니멀은 난생 처음 보는데. 자, 그럼 바이어보드 테이밍하자. 아니, 그건 좀... 맞아요! 대응하고 싶다면 승기님이 그냥 해버리면 되잖아요. 뭐? 그래도 돼? 찬님도 배틀 안 하고 절 테이밍했는걸요? 아, 참, 그랬었지. 그래, 맞아. 그런 에? 방법도 있었어? 그렇다면... 왜 그래? 아까 테이밍 되고 싶다고 그랬잖아. 싫어! 그런 게 아니라 난 정식으로 배틀해서 파이어버드한테 테이밍 되고 싶은 거라고! 뭐라고? 파이어버드가 테이밍해서 날 구속해주길 원한단 말이야! 구속하다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무래도 썬디바를 승기의 메카니멀로 만들기 위해선 파이어버드가 배틀을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파이어버드, 부탁해! 난 반드시 테이머가 되고 싶어! 메카니멀 배틀을 하고 싶다고! 승기가 메카니멀 배틀에 건 꿈! 그걸 이뤄줄 수 있는 건 너뿐이야, 파이어버드! 나도 테이머가 돼서 메카니멀과 배틀하고 싶다고! 같이 즐기며,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더 높은 곳을 향해 같이 나아가고 싶어! 알겠어요! 할게요! 바이어버드! 좋았어! 테이머의 꿈을 마음껏 펼쳐봐, 승기야! 응? 셋업 메카! 우리 최선을 다해줘! 첫특급 오케이입니다! 메카니멀 초! 번개 맞춤 보라고!
피해, 바이어버그! 어디? 불꽃방울, 바이어드로! 지금 그 공격은 뭐지? 평소에 비해 위력이 너무 없는데? 바이어버드, 부탁이야! 제발 진지하게 싸워줘! 죄송해요. 썬디바랑 되도록 얽히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몸에 힘이 잘 안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날 싫어하는 거야, 대체? 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울려버렸어. 설마 뭔가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 나와 함께했던 추억을 다 잊어버린 거야? 그렇다면 내가 기억나게 해줄게! 최강 번개 공기야! 이럴 수가, 명중했어! 바이어버드! 저런, 위험해! 내가 너무 심했나? 바이어버드. 차차차! 차트급 발사! 와, 돌아왔어! 바이어버드! 여긴 어디예요? 전 누구죠? 바이어버드! 좀 이상한데? 좀 전에 번개 공격으로 기억을 잃은 모양이야. 말도 안 돼! 당신은 누구죠? 어? 뭐야, 썬디바도 잊어버린 거야? 그래, 그러면 이 기회에 공격해주지! 태양을 받아라! 내가 헬리오스! 내가 완전히 졌어. 그러니까 빨리 테이밍 해줘. 알겠어. 테이밍 온! 나의 멋진 메카니멀 썬디바 성공이야. 덕분에 성공했어. 고마워, 찬아. 바이어버드, 너도 고마워. 이걸로 이제 승기도 함께 메카니멀 챔피언십에 나갈 수 있게 됐네. 이봐, 바이어버드. 이제 그만 정신 좀 차려. 뭐예요? 무슨 일 있었어요? 바이어버드는 여전히 내 마음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구나. 다이어가 제발은 안 들어요. 바이어버드, 테이밍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렇지만 이제 썬디바와 난 함께 싸우는 둘도 없는 단짝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서로 사귀는 사이라 해도 앞으로는 건전한 만남을 가졌으면 해. 사귀는 사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된 건가요? 예전에 바이어버드 네가 썬디바에게 고백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네? 그래, 뭐 첫눈에 반했던 모양이던데? 아니, 아니, 그게 뭔 소리예요? 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요! 응? 그때는 제가 놀다 지쳐서 어떤 공원에 있는 바위 위에서 낮잠을 자다가 썬디바를 만난 거예요! 이건 뭐죠? 제가 정말 천국적으로 멋지잖아요! 첫특급으로 빠르죠! 그리고 첫특급으로 강하잖아요! 야하! 최고 첫특급으로 멋진 메카니멀이에요! 방금
뭔가 부딪힌 것 같은데. 아우 미안해요. 아, 아유 왜 그러시죠? 왜 그렇게 전조등을 번쩍여요? 게다가 그런 멋진 칭찬을 들은 건 처음이야.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아. 이렇게 된 거라고요. 뭐라고? 썬디바가 한 말이랑 완전히 다르네. 그건 잠꼬대로 한 말이라고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도망쳐 다녔는데. 그때 난 이미 파이어버드 것이 됐다고. 책임져 파이어버드, 책임지란 말이야. 그랬구나. 사정은 대충 알겠어. 하지만 그래도 난 역시 건전하게 만났으면 해.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연애는 자유로운 거라고. 안 돼, 파이어버드. 앞으로 우리 썬디바랑 만날 때에는 반드시 내게 알려줘. 만날 일이 없는데요. 알겠지? 잠깐 승기야. 파이어버드랑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건 나뿐이야. 비키란 말이야. 아무리 네가 그래도 비켜줄 수 없어. 지켜 비키란 말이야. 승기야, 엄한 아버지 같다. 그러게. 썬디바가 천진난만한 딸이고 파이어버드가 불량한 남자친구인가? 뭔가 이상한 관계가 돼버린 것 같아. 그러게. 메카니멀 배틀하기로 약속해놓고 너무 늦잖아. 너무 늦는다고.